오늘 또두 번째 시간에는 그 저희 그 여러분 우리 책 75페이지 53표시부터 시작하는데 75페이지 그죠? 53표시인데 여러분 요그 우리 총칙에서는 여러분 그 여러분 앞 시간에도 여러분 늘 강조하고 하지만 법률행위 종류에서 계약 단독행위 채권행위 그다음에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합쳐서 처분행위 그다음 103조 104조 그다음 의사표시 해석하고 법률행위 해석하고 그죠? 법률행위 해석이라고도 하고 의사표시 해석이라고도 하는데 그거 해석하고 그다음에 요 의사표시하고 다음 파트에 있는 대리 뭐 무효 취소인데 무효 취소 하나 정도 출제합니다. 근데 이 의사표시와 대리 합쳐서 총칙 10개 중에 보통 5개 내지 6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개를 구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 총칙은 여러분 만약에 머릿속에 막 복잡하면 103, 104, 그다음에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대리 요것만 볼끈 쥐고 있으면 요 무효 취소는 또 작은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계속 그뭐한 9월 달까지 공부하다 보면 무효 취소에 있는 내용은 자연적으로 알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총칙은 여러분 다른 파트는 다 잃어버려도 잊어버려도 의사표시하고 대리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꼭그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뭐 시험 해서 한 60점, 70점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 파트에는 보면 나머지 그저 뭐, 그, 뭐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라든가 뭐 3단계 효과 의사 뭐, 뭐, 그다음에 뭐 표시행위 뭐 이런 것들은 뭐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의사주의 표시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여러분 77페이지에 보면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인데 의사주의라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뭐 표시한 거와 맞먹은 게 달라졌을 때 맞먹은 걸 기준으로 해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하는 게 의사주의입니다. 간단하게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맞먹은 거와 표시가 다를 때 자, 맞먹은 거를 뭐라 하냐면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합니다. 내심적 효과 의사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표시행위가 밖으로 나타난 게 일치하면 관계없는데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럼 A라고 맞먹었는데 B라고 표시했다. 맞먹은 건 A인데 B로 표시했다. 그럼 법적으로 효과가 A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걸 의사주의라고 그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효과. 그래서 여러분 가족법에서는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가족법에서는 이런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고 우리 그요 표시행위를 강조하면은 이걸 표시주의다 이렇게 하고 이거 주로 어디 재산법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가족법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표시주의에 따라서 모든 이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 재산법, 가족법 같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절충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않고 어디부터 이제 시험이 본격적으로 출제되느냐 하면은 78페이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그럼 문제 민법 총칙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재산법에 적용합니다. 재산법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부 다 이야기하는 이론들은 이러한 표시주의에 따라서 모든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거기에 78페이지에 의사와 요 표시의 불일치 그럼 이 말은 맞먹은 거 이거 효과 의사와 맞먹은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법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데 자 근데 여러분 아까 그앞
조금 여기도 설명했지만 제일 좋은 게 맞먹음과 표시가 일치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치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효과 발생하는데 일치하지 않았을 때 법이 어느 걸 기준으로 할 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효과서를 기준으로 하면 의사주의, 표시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표시주의인데 그러면 이 의사와 그 표시주의를 취하더라도 우리 민법에서 이런 맞먹음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게 있는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비진위 의사 표시. 비진위 의사 표시를 다른 말로 심리 유보라고 합니다.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셋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냥 요거를 허위 표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단독 허위 표시다 하면은 요거는 단독 허위 표시는 비진위 의사 표시를 이야기하고 요거는 107조에 언급하고 있고 요거는 108조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통정이라는 말을 쓰면은 더 좋은데 그죠? 그건 시험에서는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나오고 통정 허위 표시하지 않고 그냥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허위 표시 하면은 요거 통정 허위 표시를 가리킨다 하는 거 꼭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차고 또 요거는 109조 요 세 개인데 요 107, 108, 109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거는 맞먹음과 밖으로 나타난 게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디에만 적용하냐면은 요건 재산법에만 적용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107, 108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뭐 가족법이라든가 공법행위라든가 소송행위 엄수행위에는 또는 뭐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뭐 조금 이따 설명하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자, 107조 비진위 의사 표시. 네. 요 비진위 이런 거죠. 요 진위라는 것은 자기가 맞먹은 걸 가리키는데 진위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위는 여러분 이제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진위라고 하는데 그지? 그럼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표시가 되면 관계없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표시가 되었을 때 표시가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또 요거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진위라는 것은 진정 마음속으로 자 요거 잘 내면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의 요 조심합니다. 아니라 잘 나옵니다.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의 아니라 요거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그러면 내용에 빼버리고 그죠? 특정한 의사표시를 진이라는 말 쓴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요 뜻을 가지고도 지문의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이 아니라 어느 거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뭐라 그런다? 진이라는 말 쓴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표시하는 것을 뭐 비진위 의사표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자 의사표시를 하는데 A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됐습니까? A라고 생각했지만 I, B라고 표시해야지 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우리 아까 했죠? 이 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세 개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우리 보통 총칙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했습니까? 재산법 표시된 대로 하니까 여러분 자 갑이 A라고 마음먹었지만 B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로 받아들입니까? B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효과는 뭐 한 대로 표시한 대로 효과가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표시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은 표시한 대로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그대로 뭐하다?
원칙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 원칙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표시된 대로 원칙은 유효하다. 자, 근데 자, 요 A를 뭐냐면은 내심의 효과사, 맘먹은 거, B는 표시, 내심의 효과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뭐 된도록, 상대방은 뭐 된도록 표시된 대로 받아들인 거, 이걸 뭐라 그런다? 비진이어 사표시고, 비진이어 사표시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럼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슨 방은? 상대방은 요 갑이 A라고 맘먹었지만 아 B로 표시하는 거나 하는 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과실. 특별, 자,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상대방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 및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자, 불분명하면 추정하는 거로 본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은 추정이라는 것은 원칙,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 불분명할 때는 상대방은 선의 및 뭐 무과실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또 여러분이 그 전형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옛날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과 어른 친구인데 어리 중병에 걸려 있는데 그럼 어리 지금 이제 중병이 걸려서 얼마 안 있으면 사망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를 기쁘게 하려고 갑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을에게 비지로 집을 하나 정려하기로 표시했습니다. 자, 표시하면서 나중에 진심은 나중에 을에게 진심을 말하고 나중에 다시 단지 이제 을을 기쁘게 하려고 집 한 채를 정려하는 걸로 표시했습니다. 나중에 을에게 진심을 말하고 그 집을 다시 찾아올 생각으로 했다. 비진으로 정리했다. 자, 상대방은 그냥 표시된 대로 모르고 있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집을 줘야 됩니다. 근데 단. 여러분 앞으로 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외다 하는 거죠. 단,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뭐 과실이 있으면 됐습니까? 무효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죠 중병이 걸려있는 어를 기쁘게 하려고 비진으로 집 한 채 주겠다 정녀 의사표시했습니다. 나중에 어리 호전되고 좋아지면 진심을 말하고 찾아올 생각으로 비진을 했다. 근데 어른 그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일단은 그대로 뭐 유효 줘야 되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도 아 이 갑이 정말 줄 생각은 없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 정려 어사를 표시했구나 하는 걸 어리 알고 있다,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으면 유효, 무효, 무효 줄 필요가 없다. 그럼 안 주게 되면 누가 유리합니까? 갑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입증 책임 하면 입증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갑이 을에게 했는데 무효 취소된다 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갑이 유리하죠.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무효 취소에 대한 요건은 거의 대부분 누가 입증하냐 하면은 표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누가 입증하냐면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표자가 진다 하는 거. 요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진으로 정려했다. 일단은 뭐다? 유효. 원칙은 비진이라는 사실을 상대방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줘야 된다.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다? 무효. 입증은 누가 한다? 표자가 입증하면은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면은 뭐다? 표자는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거, 무효다 하는 거죠. 자, 무효인데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서 또 우리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여러분 그죠? 이것도 또 중요한 사유인데 총칙이니까 그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또 뭐냐면 여러분 그죠? 갑과 을인데 갑의 집을 을에게 이전했습니다. 이전해갖고 등기했다. 무효다. 예를 들면 이전했는데 그 등기가 무효다.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죠. 무효고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죠.
그럼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죠. 근데 을이 그럼 을은 말소에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을이 말소하거나 이전 등기 받기 전에 말소되기 전에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규칙이 뭐냐면은 앞사람이 무효면은 뒷사람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무효고 그 등기도 무효가 돼야 정상입니다. 무효고 등기해도 여전히 유효 무효 무효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요 의사표시 파트 요 107, 108, 109 또 110에서는 요 근데 을이 무효면은 갑은 언제든지 말소하거나 이전해서 찾아갈 수 있는데 찾아가기 전에 그러면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어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죠? 근데 을이 말소 안 된 상태에서 병에게 처분했을 때 원칙 요거 중요합니다. 병도 유효 무효 앞사람이 무효면 뒤에 병은 무조건 무효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요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병이 샀을 때 그대로 뭐 이걸 선의의 병은 그대로 뭐 유효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가 법조문에 요 107, 108, 109, 110 의사표시 파트에서만 그렇습니다. 또 다른 파트에서도 예외가 있는 몇 개 있는데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법조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인데 이미 이제 병 그러면 앞사람이 무효면 병은 무조건 무효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자 근데 우리 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요 법 조항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앞사람이 무효일지라도 병이 선이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게 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도 무조건 무효가 돼야 되는데 앞사람이 무효인데 말소 안 된 걸 가지고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전받은 요 병은 그대로 뭐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씀. 그럼 이거는 자 앞사람이 무효면은 뒤사람은 무조건 무효가 돼야 정상인데 그럼 앞사람이 무효인데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샀을 때 선의의 제3자일 요 병을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전받은 사람을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법조항이 있을 때 선의의 제3자에 갔을 때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그럼 논리적으로는 이게 원칙이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예외죠. 그럼 논리적으로 앞사람이 무효인데 병이 선이라고 해서 유효인 경우는 어떠한 논리냐? 논리 없고 그냥 법 정책적으로 이걸 거래 안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래 안전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전받은 제3자 병은 그대로 뭐 유효하게 보호한다 하는 것을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무슨 안전이라는 말 쓴다? 거래 안전이라는 말 쓴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에는 앞사람이 무효일지라도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제3자가 이전받았다. 선의의 제3자는 그대로 뭐하나? 유효하다 하는 거. 이걸 무슨 안전이라는 말 쓴다? 거래 안전 되겠습니까? 자, 그럼 비진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비진의는 갑이 자, 그럼 다시 갑이 을에게 비진의로 예를 들면 뭐 정여로 등기했습니다. 자, 했을 때 상대방이 비진의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럼 표시된 도 선의 및 뭐 무과실일 때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게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을. 그러면 을이 유효면은 뒤에 병은 무조건 유효입니다. 자, 선의 악이 관계없이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앞사람이 유효면은 뒤사람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비진인데 상대방이 악이 또는 뭐 과실이 있다면 유효 무효 무효죠. 자 무효인데
그러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병에게 넘어갔다, 병에게 넘어갔다. 자, 병 무조건 무효가 돼야 되지만 악일 때는 무효고, 악일 때는 무효고, 자, 선의일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선의일 때는 그대로 뭐 유효하게 보호받는다. 무슨 안전 규정에서? 거래 안전 보호 규정에서 선의의 제3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병이 선이면은 뒤에 사람은 무조건 유효되겠죠. 악일지라도, 그죠? 그 다음에 악이면은 또 다시 따집니다. 선이면은 뭐 유효고 악이면은 뭐 무효다. 이렇게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비진의에서는 요 을이 중요합니다. 을의 상태가 어떠냐? 을의 상태가 선의 및 무과실이다. 유효 하면 뒤에 사람은 무조건 유효.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러면 뒤에 상대방이 비진인데 상대방이 악이 또는 과실이면 무효인데 그러면 다시 따져야 됩니다. 병이 제3자가 선이면은 뭐 악이면은 무효고 선이면은 그대로 뭐라 유효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또 악이면은 다시 따집니다. 그럼 선이면은 그 다음부터 쭉 그대로 뭐 유효 이렇게 되죠. 그럼 만약에 그 비진인데 상대방이 악이 또는 과실 무효가 됐을 때 악이 쭉 가다가 중간에 하나에 뭐가 딱 나타나면 선의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쭉 그 다음 뒤에 사람은 어떤 뭐 악일지라도 유효다 하는 거죠.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진의에서는 요거 가지고 가벌병인데 뭐 병 전까지 잘 안 나옵니다. 자, 가벌병 세 명이 나왔을 때 항상 비진의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제3자 병이 선이면은 앞사람이 뭐 유효든 무효든 관계없이 병은 무조건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요 가벌병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몇 개 한번 보고 잠깐 쉬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79페이지에 그 핵심 판례 한번 보면 진이란 하는 거 그 핵심 판례 보면 그 93년 7월 16일 판례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그거 제일 중요하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인데 그냥 우리는 7자 특정한 의사표시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끊고 표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다음에 그거 잘 냅니다. 여러분 비록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게 원고의 본심에 잠재되어 있다 하여도 자 잠재되어 있다 잠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법은 항상 나타난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잠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강박했으나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을 정려하기로 하고 자 출치입니다. 뭐 하기로 하고 정려하기로 하고 정려 의사 표시한 이상 자 정려하기로 하고 정려 의사 표시한 이상 하면 진입니다. 진의로서 그대로 그 유효하다. 즉 정의의 내심적 효과 의사가 결렬됐다고 할 수 없고 만약에 하면 진의 의사표시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진의 의사표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 만약에 또 80페이지 그죠? 그 판례인데 여러분 그죠? 그 근로자가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 근로 단절의 의사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의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에 해당하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런 판례 여러분이 그래서 회사 경영 방침에 따라 뭐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고 다시 나중에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퇴직 의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진의 한 거고 그 다음에 회사도 알고 있고 하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진의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알고 있다 하면 뭐 무효 회사가 모르고 있다 하면 그대로 뭐 유효.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회사의 요구에 의해서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면 그건 빚이고 빚인데 상대방이 알고 있으니까 무효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뭐 학교 자기로 인해가 학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진으로 제출했는데 이사회에서는 그게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면 그대로 뭐 유효고 알고 있다 하면 뭐 무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쭉 많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근데 여러분 요거 잘 나옵니다. 공법행위는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사법행위에서는 비진이에서는 무슨 방이 결정한다? 상대방이 결정한다. 자,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선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선이 및 무과실이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알고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은 뭐다 무효다. 그래서 여러분 비진이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한다 상대방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근데 여러분 공법행위에서는 비진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무원이 뭐 비진이로 사직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유효입니다. 왜? 107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꼭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문제 한 개 풀고 다음 통정으로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 81페이지 갑은 정려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정려하기로 약속한 그 이행으로 을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줬다. 옳은 것. 그죠? 자, 갑에게는 정려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이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아니죠. 비진일 때는 아까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상대방이 선의 및 무과실이면 유효고 악의 또는 과실이면은 뭐 무효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을이 계약 책임을 갑의 정려 의사가 없음을 모른 경우, 선인 경우 그 계약은 뭐 유효하므로 부동산은 어떻게 한다? 자, 정려 의사가 선의 및 무과실 됐습니까? 모르고 과실이 없어야 유효합니다. 그냥 모르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과 함께 뭐가 없어야 된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모르는 경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요건 모르고 또 뭐가 없어야 과실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정려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도 자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다 하면 뭐 무효, 그죠? 그 다음에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정려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주의를 다했더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면 과실이 있다는 말이죠. 자 과실이 있으면 무효지 됐습니까? 뭐가 있었다면 그래서 4번은 주의를 다했더라면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고출 치고 주의를 다했더라면 알 수 있을 경우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과실인 경우, 과실인 경우는 유효, 무효, 무효다.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전매한 경우. 자, 여러분, 앞 사람이 유효든 무효든 선의의 병에게 가버렸다. 그러니까 무효일지라도 유효. 거래 안정 규정에서 유효면은 당연히 유효. 그죠? 그럼 선의의 병에게 가버렸다. 앞 사람과 관계없이 병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자, 그래서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전매한 경우 끊고 그럼 병은 일단은 무조건 뭐 앞사람이 유효냐 무효냐 관계없이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갑은 정려사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